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영TV입니다. 오늘은, 평택에서 오셨죠? 네, 평택에서 왔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민영님이라는 분께서, 제가 또 어렵게 구한 신형 청콤 모델, 오늘 전에 영상 올렸던 거, 그 모델 보러 오셨고요. 아마 되게 젊으세요. 저보다 10살 넘게 어리신데, 또, 이렇게 또 명품 시계로 입문하신다 그래서 저랑 통화를 전에도 많이 했었고, 먼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저한테 문의 주셨을 때, 기억나시죠? 네. 가격이, 지금보다 저렴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그게 비싸다고 생각이 당연하죠. 왜냐면 리테일가는 1500 지금 얼마죠? 1700인가? 뭐 1740인데. 1700인데 이제 피골하려고 하니까 뭐 2000이 넘어버리니까 저도 그 마음 이해는 해요. 근데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를.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가격을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때보다는 좀더 비싼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제가 시계거래소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이 5월 11일 기준으로 그 2600에 올리신 분도 봤으니까 이게 뭐 그분도 이제 막 악플에 대한 대응을 잘 하시던데 오늘 사는 시계가 제일 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멀리서 오셨고요. 이제 또 시계 거래할 때 주의사항부터 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직접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네.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편하게 보시고 이걸 제가 다른 것도 그렇고 여기 위에다 두는 이유는 이걸 안에다 둬도 되는데 안 닫혀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이제 보증서랑 네. 그러니까 보증서가 아니라 이 책자가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거 이걸로 국내에 구별한다고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 국내 책자를 껴놓고 국내라고 우기면은 아, 나쁜 놈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이것도 그리고 뭐 분실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개런티라 그래서 뭐 보증 이렇게 보증에 대한 거 전국가 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남미어도 써 있고. 열어보시죠. 원래는 여기에 보관을 해요. 예, 여기에 맞습니다. 보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넣으면은 뚱뚱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바깥에 빼놔야 그리고 딱이 시계가 뭔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개런티 카드가 있고요. 원래 그 뒤에다가 그걸 저걸 끼셔도 돼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스탬핑이랑 그거는 여기에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보시고 신형 보증서 보시고 시계랑 뭐 시리얼 번호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네.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일단 꺼내 보세요. 육안으로 보시고 자 이제 보시면 편하게 그냥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면 이 시계를 제 개인적으로는 거래를 카페 같은 데서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 카페 조명이 굉장히 불이 예뻐요. 그래서 혹시라도 티끌 같은 걸못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연광이나 차 안에서 보실 때도 핸드폰 라이트 같은 거 켜셔갖고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연광에서 그게 가장 잘 보이거든요. 풀러서 한번 보세요. 반대로. 네. 이 중, 아니요. 이걸 열고, 처음이시라 잘 모르는데,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서브마리너는, 아까 롤렉스 대부분 여기서 한번 이중 버클이에요. 여기서 푸시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네, 네. 알겠습니다.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거래 유의사항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매자들도,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이스피싱 된 돈을 보내셔갖고, 계좌를 다 정지하게 만드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구매자분의 성함과 일치가 되는지, 그러니까 뭐, 신분증 사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단한 거는 카카오톡 그 송금하기 버튼 눌러서,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있고, 시계 상태 잘 보시고요. 네. 기능 같은 거다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전혀 처음에는 네, 모르시면은, 제가 일단 상태 잘 보세요. 네. 네. 외관은 누가 봐도 알기 때문에, 근데, 괜찮습니다. 어제 저 네. 계속 차고 다니니까. 이거는 솔직히 네, 실착하시기에는 거의 맞습니다. 호강하시는 시계고,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자,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오토매틱 시계는요, 이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으로도 지금 이게 가잖아요. 지금 무브 상태가 거의가 아니라 새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저희 어떤, 저희 몸이 움직임에 따라 시계도 움직이는데, 이거를 따로 밥을 주신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지금 시간 맞춰야 되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렇게 이게 지금 300m 방수니까, 네. 푸시고, 한번, 이게 탁 빠지는 이 순간부터 이렇게 위로 돌리시면 이게 밥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한 바퀴만 돌렸으니까 이게 뭐 10바퀴 이상은 돌리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부드럽죠? 네, 이게 부드럽죠. 좋은 무브 상태예요. 이게 점점 뻑뻑해질수록 뭐다?
오버홀을 해야 되는 시계인데, 그렇다고 뭐 뻑뻑하다고 바로 하실 건 아니고, 오차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뺄게요. 자, 한 번만. 자, 지금 딱 소리 났죠? 네. 날짜가 바뀌어요. 보이시죠? 네네. 날짜 바뀌는 거 보이시죠? 해보세요. 제가 넣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반 코를 빼시는 거예요. 한 코가 아니라, 미세하게. 아, 지금 소리 났어. 위로 올려. 됐죠? 그 네. 다음에, 알려. 어차피 이거 본인이 직접 시간을 맞추세요. 네네. 그래서 하나 더 빼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 초침이 멈춰요. 왜냐면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더 힘을 줘서 멈췄죠? 네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정각에서 이걸 빼세요. 정각에서. 예를 들어, 오늘, 벌써 11일로 돼버렸네. 어쩔 수 없네. 그럼 만약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시간에 초까지 맞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오차를 제가 알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방금 뺐을 때 초침이 멈췄는데 이건 초침이 안 멈춰요. 이런 안 멈추는 시계를 핵 기능이 없다 그래요. 비싼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핵 기능이 없는 시계들이 의외로 좀 파텍 필립도 그렇고 이건 핵 기능이 없는데 지금 이건 핵 기능이 있죠. 예시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이게 정각에서 멈출 때 저는 시간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미 날짜는 맞춰 놓은 상태에서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분침을 여기서 자 뺐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뭐 지금 몇 시? 핸드폰 시계 7, 4, 그냥 맞출게요. 대충만. 나중에 다시 하세요. 이게 지금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모르잖아. 그거 네, 구별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려보면 알겠죠? 12시가 넘어갈 때 이게 초침이 안 넘어갔어. 그럼 지금 이제 오후야. 맞죠? 네,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7시. 나중에 이거 핸드폰 시계로 정확하게 맞추세요. 네이버 시계 이런 거. 45분에, 45, 이게 45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 미세한 것도 저는 되게 딱 정각일 때 정확하게 이 분을 50, 45, 6분, 7, 정확하게 맞춰요, 저는. 이게 오토매틱 시계의 장점이야. 쿼츠는 이게 안 돼요. 약간씩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오토매틱 시계는 정확하게 돼요. 혹시 지금 핸드폰, 지금 네이버 시계로 제가 정확하게 맞춰 드릴게요. 이거 찍는 기념으로 46분 될때 저한테 알려주시면 지금 분까지 정확하게 맞춰 놨으니까. 자, 40, 이 46초. 시계 여기 좀 보여. 아, 잘안 보이는구나. 좀 보여요. 좀 뒤로 빼면 47, 8, 9, 카운트다운 10, 9, 8, 7, 6, 4, 3, 2, 1. 이렇게 하시면은 내일 딱 저랑 내일 한번 전화 주세요. 7시, 내일 46분 때 이게 몇초 빨라졌는지. 제 예상치는 플러스 2초, 마이너스는 거의 안될 거예요. 롤렉스는. 이게 네. 진짜 오차 잘 나오거든요. 플러스 2초에서 3초? 이게 많이 벌어져 있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이건 바로 지금 정식 오버홀이 되기 때문에. 근데 네. 롤렉스 시계 중에 이 기간 내로 직접 잠가 보실게요. 잠깐만요. 밥 하시고 직접 잠그시고. 이 방금 시간 맞추는 거는요, 제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고, 1호차가 얼마일지 저는 어떤 시계든 제 손에 들어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차보고 1호차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야만 이 시계가 뭐 이런 새 시계는 어쩔 수, 이거는 뭐 지금 아까 스탬핑이 언제였죠? 아까 보셨죠? 네. 보증서 언제 거죠? 4월 17일 거. 한 달도 안된 시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뭐더 이상 안 잠겼는데요? 안 다시 잠긴 한번 잠가 건가요? 보세요. 잠그는 것도 연습해. 약간 누르는 힘을 주고 잠그셔야 돼요. 이쪽으로 밀면서 느낌이 와요? 잠기는 느낌? 네, 안 오늘. 잠겼는데? 밥 응? 주는 건데? 아니, 그쪽 아니고. 반대쪽, 이쪽으로. 그렇게 누르면서, 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 잠겼다. 잠겼어요. 이제 아셨죠?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 입고 뭐, 목욕하셔도 되고, 이거 차고, 수영하셔도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물이 안 들어가는, 꽉 잠겼기 때문에. 베젤은 이렇게 돌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돌리시는 게 느낌이 좋아요. 베젤 돌아가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이걸 써봤어요. 회사 다닐 때 영상에 전에도 만들었는데, 원래 기능은, 자, 여기 보세요. 시침이 지금 7시를 가리키고 있고, 보통 시침, 그러니까 막 다이버들이 잠수할 때몇 시간짜리 공기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47분에 가 있으면은 공기량을 30분짜리를 주입을 했어. 그럼 여기 30분 정도에 이렇게 해놓겠죠. 이 분으로부터 30분. 그럼 다이버들이 이게 근처에 왔을 때, 난 나가야 올라, 그러니까 30분 다 채우면 위험하니까 한 28분 정도에 놓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아까 이쪽으로 왜안 돌아가냐, 이 시계가. 일로 돌아가 버리면 다이버들이 죽는 거야. 공기량이 더,
그러니까 잠수하면서는 되게 그 공기량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좀 지금보다 똘똘하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35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돌아가야 돼. 안전하니까. 이쪽으로는 안 돌아가. 그래서 저는 이거 회사 다닐 때 낮잠 잘때 알람 기능을 썼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15분만 자고 일어나야겠다. 분침 보고 좀 남았네. 좀더 자야겠다. 이런 기능으로도 썼었는데 원래 다이버워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공기량을 파악하는 거다. 그리고 손목에 한번 차 보실게요. 글라이드롭기랑 이런 거 하는 것좀 알려드릴게요. 아, 왼손잡이세요? 네, 아, 오른손잡인데 근데 시계를 오른쪽에 사세요? 왼손에 끼는 걸 좋아해서, 아, 오른손에 끼는 걸 좋아해서. 아, 뭐 그거야 뭐. 좀 타이트한 거 같죠? 다시 풀러 보실게요. 딱 좋아. 딱 테스트하기 좋아요. 그렇죠. 배우셨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중 버클이에요. 그 지금 말씀드린 게. 자, 알려드릴게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거를 이쪽에서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당겨보세요. 탈칵 하고 빠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빼세요. 그걸 좀.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다음 끼세요. 딸깍 소리가 날 거예요. 그 홈을 맞추셔야 돼요. 움직여보세요. 다시. 아래, 안으로 밖으로 빼보세요. 뺐고 아니, 안으로도 다시 넣어보세요. 안으로 돼? 하는 걸 연습을 해야죠. 안으로 예, 네, 안으로 넣었다 다시 바깥으로 뺐다. 빼고 그다음 걸어보세요. 너무 바깥으로 뺀것 같은데, 너무 클것 같은데, 느낌이. 한번 이제 딸깍 해보세요. 딸깍. 안 됐어. 빼고 어, 그걸 몇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다시 차보실게요. 됐다. 어우, 넉넉해졌네. 내가 봤을 때 너무 늘렸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너무 늘렸어. 내가 말한 대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근데 본인이 편하신 대로 조정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 아까 이거 시리얼 궁금한 건 번호 어디 갔어? 보증서 어디 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건 아실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아서 직접 한번 해보실게요. 인그레이빙 모르세요? 예. 와, 민영님 진짜 저잘 만났다 오늘. 사기꾼 만날 완전, 예, 뻔했네. 완전 처음이라. 이걸 모르세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구독자분 다 아실 건데 여기 보시면 전안 볼게요. 거기 시리얼 넘버라고 써 있죠? 예, 적혀 있습니다. 그 번호 외우셔갖고 그다음 시계 풀러 보세요. 풀러서 아 그거부터 뺀 그쵸? 그거 빼시고 그렇게 빼시고 그 시계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안에 무슨 숫자가 적혀 있는지. 테두리에. 아, 번호가 일치되나요? 네, 이치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네네. 맞게 보셨죠?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형은 그렇게 확인되시고, 구형 모델은 네. 여기를 빼야 돼요. 이거를 빼서 아. 여기서 확인하네요. 제품 번호랑 여기를 빼면 시리얼 번호가 있는데, 그럼 또 툴이 필요하니까 이게 신형이 편하죠. 다 되셨어요? 네, 다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거래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청콤을 선택하신 이유와 제가 몇번 이제 구형도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결국에 신형으로 가셨던 이유 이런 거좀 손목 차시고 이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시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제가 청콤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어리기 때문에 뭔가 처음 롤렉스를 봤을 때 아는 형이 차고 있어가지고 제가 청콤에 대한 이 이쁜 게 이쁘죠. 이거 혹해가지고 엄청 네. 이쁜 시계예요. 또 햇빛에 반사됐을 때 그 매력이 더 좋아가지고 또 제가 이제 청콤을 구매하게 된 이유가 됐고 또 신형과 구형 중에는 제가 그 아는 형님은 구형을 갖고 있어서 손목에 차봤는데 제가 좀 약간 손목이 굵다고 보니까 해서 너무 부러워요. 예, 손목이 저는 네. 너무 부러워. 이거 엄지손가락 한다. 이거 진짜 부러워요. 그래서 40mm보다는 41mm가 더 아, 좋을 것 선택을 같아서 잘했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99형은 40인데 이거보다 더 작거든요. 맞습니다. 그 99형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아는 보기? 형은 좀 롤렉스를 좋아하는 그 편이라 99형도 있고 99형도 네. 있고. 아, 디자인은 이게 99형이랑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 또 이왕 사는 김에 그렇죠. 첫새 시계를 롤렉스다 하는데. 보니까 신형을 사고 싶은 마음도 제일 커서 이렇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너무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니까 네네. 또먼길 오셨는데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